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도 보는구나. 정말 새로운 관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엑소스 했잖아요. 출애굽기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하나한테 물어볼까? 지하나 이사야 말씀이지. 쉬워. 이사야 말씀은 어렵다. 어렵다. 예. 이사야 말씀 이 예언은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150년 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우리 분명히 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의 말씀은요, 지금 그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150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거기서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며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그 New Exodus, 그러니까 Exodus, 그러니까 Exodus. 예, 그렇죠. 옛날에 구약의 출애굽은 끝났지만 이제 하나님을 Wait for Lord, 주님을 기다림으로 새롭게 출애굽하는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분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좀 프랑스 올림픽 보고 계십니까? 파리 올림픽. 이번 주에 오늘도 아침에 승종도가 왔던데요. 한국 양궁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양궁의 비결이 뭔가? 비결이 뭔가? 다 쓸어버려요, 맞죠? 여자 양궁이 매점했다고요? 10연패를 했어요. 10연패를 했다는 것은 올림픽 거의 4년마다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36년, 40년 가까이 계속해서 지금 여자 양궁이 금메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어제도 보니까 개인전도 금, 은, 동, 금은이 한국 사람이 다 땄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양국 경기력을 비교를 보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결승전에 중국 사람들이 쓰는 건데요. 한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한번 심박정수를 보는데요. 10여 개 뒤에 당신장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심박정수가 있잖아요. 가슴이 뛰는 게. 경기를 하는데요. 평균 선수들의 심박수가 60대예요. 경기 심박수가 중국 이 사람들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막 뛰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70에서 80이죠. 그러니까 보통 심장이 아니에요. 한국 경기 비결을요, 네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공정하고 살인적인 선발 경제 구도. 예. 아시죠? 양궁에는 한번 보십시오. 금메달 딴 사람들 보면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두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금메달 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출전시키고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다 처음부터 계급장 뛰고 학력 뛰고 학교 뛰고 경쟁 뛰고.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속적이고 간섭하지 않는 후원사. 예. 현대자동차가 후원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간섭하지 않아요. 믿고 맡기는 거죠. 이들이 훈련함에 있어서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준 경기 보셨습니까? 사람하고 경기가 안 되니까 로봇, AI 로봇하고 경기를 하는 거죠. 이 로봇은 평균 평점이 9점이에요. 무조건 10점 아니면 9점인데 그 로봇하고 경기를 하는 거죠. 그 굉장히 비싼 건데 현대에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서로 믿어주고 격려하는 팀워크. 그러니까 세 명 정도가 한 팀을 격려하는데 서로 믿어준다는 거예요. 한 친구가 실수해도 내가 그것을 커버해준다는 거죠. 한 선수가 좀 멘탈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이 그걸 커버해서 그걸 잡아준다. 강력한 팀워크 있다는 거죠. 이들이 들어보니까 양궁 선수들이 선수촌에 이동할 때도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m 간격으로 따로 간대요. 연습은 그렇게 같이 하지만 200m 간격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걷는 동안 정리할 거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털 거 털고 그리고 숙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함께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바로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멘탈.
정신력이죠. 이들은 연습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살펴보시면. 연습하는 게 소호훈련을 하는데, 축구장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소리를 질러라는 거예요. 야구장이 잠시 LG 야구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파도 타기를 시켜요. 시끄럽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평정심을 가지고 10점을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몰입이에요. 몰입. 오늘 현대인들은요, 몰입하지 못해요. 짤, 숏, 그리고 굉장히 얄팍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집중하지를 못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못하잖아요. 독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어떤 글을 읽고 나면 그것에 대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더욱더 그렇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업을 성공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집중력이죠. 전체를 볼 줄 아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에 악망하다. 오늘 세 번 얘기해보면 소망을 두다. 악망하다, 소망을 두다. 이 말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다양하게 되는데 하나는 fix, 내 시선을 고정하다. 두 번째는 focus,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다. 어떤 것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trust, 신뢰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fix하거나 focusing하거나 trust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풀어낸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악망하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음미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음미하는 삶의 태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계속해서 음미하고 되새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이 좀 다르죠? 시편 18편 29절에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날새에 매달려 적군도 뒤쫓을 것이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런 표현해요. 이런 거를 나는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림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다윗이나 지금 이사야나 표현은 다르지만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몰입하라고 말하고 악망하라고 말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컴플레인하며 해요. Why do you complain?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하여 내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느낀 적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았어요. 분노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언제? 2018년도 저희 아버님이 심장마비 돌아갔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상처받았어요. 기도도 하기 싫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예요. 왜 오해가 생깁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상대의 진짜 의미, 진의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올림픽이 있는데요. 올림픽에 선수들이 운동하는 건요, 사인적입니다. 감독이 그렇게 시킵니다. 왜 그렇게 시킬까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의를 알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들을 허락하십니다. 기쁜 일도 허락하지만 때로는 슬픈 일, 아픈 일, 상처받는 일, 다양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고, 하나로 말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욕심과 죄의 습성에 빠져있는 우리를 고쳐내기 위해 그 상황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은 결과 때문에 치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요, 우리는 오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오해로 보이지 말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분별해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분별의 수술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어떻게 지금 수술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28절, 29절에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오해로, 상처로,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접근해 갑니까? 28절, 성경 읽는 분이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는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비록 젊은이라도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이라도 맥없이 비틀거려도. 여러분, 뭘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저희들 모두는 무엇을 묵상하는 습성이 있냐면 문제 자체를 묵상해요. 갈등 자체를 묵상해요. 그래서 그 위에 싸우치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은 그 문제나 그 갈등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알려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중독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독 회복 사역.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중독의 영에 점점 빠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것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또 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뭐 다양한 게임 중독. 근데 여러분, 호주에 중독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의
그런 세미나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중독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그 기준이 뭔지 알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중독에 많이 빠져있느냐 상태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중독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지금 고침받아야 돼. 나는 지금 회복돼야 돼. 내 상태는 지금 심각해. 그리고 나는 고침받고 싶어. 고쳐질 거야 라고 하는 willing이죠. willing, 의도.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약을 쓰고 돈을 쓰고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은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행 교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변화는요, 하나님을 정말 알 때부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분을 배워갈 때예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네 가지 말씀하고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인간의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세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바라볼 거는요, 정말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요, 이 하나님을요, 안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생각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다가 승리자로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궁금하죠. 지혜가 궁금하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직장인들, 어머니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건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솟아오르는 힘을 주신다고 내 인간적인 피지컬 힘이 아니라 그 힘도 주세요. 그 힘도 주시는데 정말 중요한 힘은 어딥니까?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 심령이 아니라 심령. 심령. 마음이 강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심령이 강한 것이다. 육체가 강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꺾어지지 않아요. 우리 사랑이 자녀들 있죠? 친구들 있죠? 우리 손주들 있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너희의 마음이 강할지어다. 한번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요. 너희의 마음이 강할지어다. 너희의 마음이 강할지어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손 한번 내보실래요? 여러분, 오른손 좀 왼손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의 마음이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여 질지어다. 아멘. 아멘이시네. 솟아오르는 힘을 주신다. 마지막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인데요. 한번 오늘 진주야 한번 펴볼래요? 오직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생힘을 얻으리니, 이 말은요, 생힘을 얻으리니 renew their strength, 그의 힘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주중에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다가왔어요. 깊은 치유, 깊은 치유. 오늘 형제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난에 대한 상처, 거절감에 대한 상처, 일찍 떠난 부모님에 대한 상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얽히고 슬켜서 자기 안에 덩어리가 된 거죠. 어머니가 된 거죠. 그 깊은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죠. 사람 안 돼요.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 우리 한 성도님과 대화 나누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셉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두 가지 밖에 없다. 자살하거나 중심대와. 근데 요셉이 자살했습니까? 요셉 중심병을 갔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결론은요, 창세기 46장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이고 망할 대로 망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그 큰 빅픽처, 빅픽처 속에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 우리 몰입합시다. 우리의 렌즈를 산만하게 여기고 저기고 여기고 들이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저것도 봐서 마음의 평강을 다 깨버리는 우리 성자가 아니라 고정하십시오. 생명에 고정합니다. 말씀에 고정하고 내 자녀들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 교회에 고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과 힘과 위로를 다 누려서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누리며 정탄하는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